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한 주를 멋지게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아이들 모두 보내드렸고요. 제가 주문을 조금 더 받아서 몇개 부족한 아이들은 내일 제가 보내드리고 문자 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있는 아이만 주문을 받는데 이번에는 어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쁜 아이들 준비했는데요. 즐거운 만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는 꽃나무입니다. 자, 붉은색 꽃나무, 파란색 꽃나무, 노란색, 보라색 꽃나무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본토분을 말씀드리면서 본토분은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약간 깔끔하지 않은 거, 약간 좀 들쑥날쑥한 거, 이런 거를 못 참는 분은 주문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본토분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이 아이도 이렇게 네 개를 세트로 준비하지만 키가 안 맞아요. 약간 크고 작고 막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꾸는 9cm, 9.5cm, 이 아이는 9cm 되네요. 키는 12cm에서 11cm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개가 14,000원짜리 네 개여서 56,000원입니다. 1번. 56,000원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착하죠? 입구가 9.5 정도 되는데, 키가 12cm 되는데, 요 정도 되면은 어떤 아이든지 다 소화가 능가되는 그런 아이에다가 이렇게 코사지도 많이 붙여주셨는데, 14,0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미모도 있고 괜찮은데, 약간 들쑥날쑥한 것쯤은 괜찮다. 사실 다 이게 심어놓으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신 분 주문해 주세요.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너무 귀엽죠? 요런 아이예요. 여러분들이 코노리토스 많이 구매하셔서 작은 아이 필요하실 때 와이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소개해 드려요. 입구 4.5cm, 키는 5cm인데요. 볼이 넓어요. 그래서 6cm, 7cm 됩니다. 요 아이는 유독 크고 요 아이들은 정상이고 이렇게 조금 크고 작고 막 이래요. 요런 점 미리 말씀드리니까요. 제대로 크게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0원짜리예요. 3, 40이 12,000원입니다. 2번이에요. 오늘 판매하는 아이 중에 5만 원이 안될 경우, 요 아이 한두 개 넣어서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려요. 개당 3,000원 세트로 가져가시면 4개에 만 원에 드릴게요. 1번은 화목곰팡이입니다. 요 아이가 7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35,000원이어서 마음에 드는 거 품어가세요 하니까 어떤 날은 빨간색을 사고 어떤 날은 노란색을 사고 해서 그때그때 남겨지는 아이들의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두개 남겨져 있는데 요 아이 하나만 남겨져 있었죠. 이 아이는 제가 쓰는 아이고 이렇게 세트로 한번 넣겠습니다. 이거는 10.5cm, 키는 10.5cm고요. 밑에까지, 다리까지 다 볼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 심어 놓고, 뿌리 할착에도 좋고, 약간 목대 있는 아이 심어 놓아도 좋아요. 여기에는 핑크탑스가 심겨져 있는데, 핑크탑스 같이 보내드릴게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요런 아이들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 해서 7만 원이죠. 3만 5천 원짜리 두 개. 요 다육이는 그냥 가는 거예요. 4번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노란색 하나 있고요. 하얀색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있는데요.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아니, 그네가 없네요. 여기 그네가 없어요. 이렇게 세 개를 묶어봅니다. 입구는 11cm 되고요. 키는 13cm입니다. 요 아이들은 24,000원짜리예요. 세 개에서 72,000원인데 제가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4번 되겠습니다. 4번도 농분이고 5번도 농분인데요. 5번은 울퉁불퉁 농분이에요. 엉덩이가 빵빵하고 울퉁불퉁 올라가는 농분인데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입구는 10cm, 키는 14cm인데요. 볼이 더 넓어서 엉덩이는 12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하나에 22,000원이에요. 요 아이 22,000원. 이 아이도 22,000원, 이 아이도 22,000원. 세개 해서 66,000원인데요. 66,000원인데 65,000원에 드립니다. 제가 좀 조금이라도 할인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발음이 안 되네요.
66,000원인데 65,000원에 드려요. 꽃단분입니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꽃단분들도 떨어져 가고 있고, 선물로 드리는 꽃돌기분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이 꽃돌기분은 꽃단분에다가 끼워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 아이는 사각형입니다. 입구가 10cm, 키가 10cm 되는데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리 모습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2만 원짜리 보라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해서 4종에 8만 원이고요. 여기 이렇게 따라가는 아이 2개 있습니다. 입구는 8.5cm, 키는 7cm 되는 아이 따라가는데요. 제가 6만 원에 이 아이 2개를 드렸었어요.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이그 전이 없는 아이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다른 아이하고 가면은 좀 이상하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3개 드리겠습니다. 6번입니다. 입니다. 이그 꽃단분 12,000원짜리인데요. 이 아이가 흰색만 있었죠. 이렇게 갈색으로 조금 더 우아한 빛깔로 나온 아이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봅니다. 흰색 아이들은 완판이 돼서 한동안 안 나온대요. 이 가마가 열리는 게 3월이나 4월에 열린다는데 그때까지는 만나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입구는 9cm, 키는 8cm고요. 이 만두형이어서 9cm보다 볼 엉덩이는 더 큽니다. 한 1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색상은 똑같아요. 요 바탕이 좀더 어두워지면서 더 고급진. 흰색은 요 문양이 잘안 보였잖아요. 근데 문양이 잘 보이는 고급진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12,000원짜리 두개 같이 갑니다. 7번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수량이 많지 않아요. 자, 오랜만에 강승희 작가님 화분 소개해 드릴게요. 요 아이가 나왔을 때 처음 방송을 해서 거의 다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놔뒀다가 또 잊혀질 쯤 해서 준비합니다. 자,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바탕에 분홍색 꽃, 그리고 어두운 녹색 바탕에 주황색 꽃, 이렇게 두 아이 세트로 가져가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두 아이를 옆에 놨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하얀 바탕에 수선화입니다. 황급히 수선화 일곱송이일까요? 이 아이는 입구가 15.5cm, 16cm, 15cm, 16cm 되고요. 키는 11cm예요. 그리고 10번 이 아이는 입구가 15.5cm, 키가 12cm.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가 키가 큽니다. 8번 노란색 바탕, 9번 주황색 꽃, 10번 수선화. 각각 10만 원 되겠습니다. 제가 8번, 9번, 10번, 개당 10만 원, 이렇게 써놓으면은 3개 10만 원인 줄 알고, 3개 10만 원이라는 줄 알고, 난리가 나요. 아니에요. 하나씩이에요.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개당입니다. 아이들 인기가 많았어요. 건빵이 있는 카페 분입니다. 황금빛 창문이 있고요. 건빵이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준비합니다. 입구는 10.5cm, 키는 12cm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물마름이 좋은 앙증맞은 다리를 갖고 있는데, 가격도 굉장히 이쁘죠. 사이즈 좋은데 15,000원밖에 안 해요. 두개 해서 3만 원, 11번이고요. 이 카페에서 사용하는 밥그릇 국그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 이 아이도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입구는 12cm, 키는 10.5cm예요. 12,000원이죠. 12cm인데 12,000원이니까 너무 좋죠. 가볍고 물마름도 좋고 베란다에서 사용하시기 참 좋다고 생각해요. 두 개에 24,000원입니다. 12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 아이도 어제 많이 판매가 됐는데, 노란색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란색 아이들이 남아서 준비합니다. 전체 크기는 13cm, 내경은 10.5cm, 키는 10cm예요. 자, 요런 모습입니다.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트임이 있는데 요거는 불량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쪽에서 보면 괜찮아요. 가마에서 이렇게 구워져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갈라지진 않아서 불량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요 아이만 그러니까 다른 아이로 바꿔드릴게요. 제가 샘플을 잘못 골랐네요. 15,000원짜리 두 개에서 3만 원입니다. 13번입니다. 깨끗한 가을 하늘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하늘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고요. 여기 가을 국화가 있습니다. 또 벚꽃이 있어요.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언화분입니다. 입구가 9.5cm, 내경은 8cm, 키는 9.5cm 됩니다. 이 아이들은 각각 2만 원이에요. 이 아이 하나 2만 원, 이 아이 2만 원, 이 아이 2만 원. 이렇게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만 원짜리 3개 6만 원인데 5만 5천 원에 드립니다. 14번입니다. 읍내꽃분 몇 점을 소개해 드린대요. 좀 독특한 아이들로만 준비합니다. 저 주황색이에요. 너무 예쁘죠? 주황색에 분홍색 복사꽃이 있고요. 이 아이는 옆에서 바라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입니다. 주황색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창분이고, 이 아이는 농분이에요. 입구는 10cm, 키가 10.5cm, 입구는 8cm, 키는 22.5cm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 이 아이도 3만원. 두개 6만원인데, 5만 5천원에 드렸어요. 오늘도 5만 5천원에 드립니다. 주황색은 별로 없어서 아마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15번입니다. 16번입니다. 커다란 목담꽃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전이 없어요. 전이 없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위에서 꽃 모양이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입구는 11cm, 11cm, 키는 8.5cm, 9.5cm. 하얀색이 좀 많이 큽니다. 이렇게 두 아이를 세트로 해서 6만 원인데 5만 5천 원에 드리죠. 하얀색과 녹색입니다. 전이 없는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번은 하늘색이에요. 롱분입니다. 이렇게 붉은 꽃이 가지가 흔들리는 그런 아이고요. 이 아이는 창분이죠. 근데 농분 창분 사이에서 요 호리병 스타일로 독특하게 나왔어요. 이 아이는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요런 버전이 잘안 나와요. 이 버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있는 아이 냉큼 준비해봅니다. 자, 이거는 8.5cm, 키는 12cm고요. 이 아이는 9.5cm, 10cm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역시 55,000원이고요. 17번입니다. 탄기 롱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든 약간 복잡한 일도 생기고 막 그랬답니다. 이번에는 창분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 전부 내놓겠습니다. 자, 이거는 12cm, 키는 11cm예요. 장미 덩굴이 우거진 요런 화분입니다. 정말 깔끔하죠? 이 꽃향기분의 깔끔함이 진짜 매력이죠. 78,000원인데 만원 할인해서 68,000원에 드립니다. 18번이고요. 19번은 목단꽃이에요. 이렇게 목단꽃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목단도 보이도록 디자인 되어 있어요. 전체 크기는 14cm, 내경은 12.5cm, 키는 10cm. 이 아이도 역시 78,000원인데 만원 할인해서 68,000원에 드립니다. 19번이고요. 마지막 아이 20번입니다. 20번은 장미죠. 이렇게 입구가 전체 크기는 12cm, 입구는 10cm, 키는 9cm 돼요. 저희 아이는 살짝 작은 아이고요. 48,000원입니다. 꽃도 많이 그려져 있어요. 38,000원에 드립니다. 20번입니다. 제가 오늘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빨리 준비해야 돼서 아주 빠르게 후다닥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중에 마음에 끌리는 아이,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시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이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